어느덧 나흘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 때 그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전통시장 상인 두 분 연결해서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동문시장 김규영 떡집 사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김규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 푹 쉬고 나왔습니다. 아, 하루 쉬셨군요. 네. 동문시장은 사실 제주 한번 관광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공항 근처에 있고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전통시장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그럼 동문시장에서 떡집 하셨습니까? 아, 저 한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 네. 아하, 그럼 매년 추석 분위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산 증인이실 텐데요. 아, 네. 전에 비해서 예. 요즘은 좀 더 간소화된 거 닮아요. 네. 그전에는 더 많이씩 예. 준비했던 것도 요즘은 소량으로. 아. 그래, 올해도 보니까 네. 아, 그 정도예요. 그 소량으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간소화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그것 말고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조금씩만 사시는 그런 분위기도 느끼셨나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요. 아, 네. 근데 또 자녀들이 많이 북적될 때하고 또 아무래도 떡은 전에는 정말 떡만 많이 주셨지만 요즘은 또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고 하니까 더 좀 소량으로 사시는 거 닮아요.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떡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문시장은 우선 제주 그 도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전통시장이시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찾는 기념품 구매시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관광객이 많았나요? 아니면 제주 도민들께서 많이 찾으셨나요? 네, 지난 저의 태풍 때문에 좀 관광 손님이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못 오시고 하셔가지고 잠깐 끊겼는데 명절에 정말 낮에는 우리 도민들 명절 준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후부터는 연휴 끼면서 관광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관광 손님들이 북적거리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특히 떡집 추석하면 송편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송편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힘들지요. 그건 당연한 말이고 저희들 일이니까 그거는 항상 각오하고 합니다. 아, 많이들 사가셨나요 송편? 그러셨군요. 송편을 저희도 집에서 만들어봤지만 어릴 때 정말 제가 만든 송편은 맛이 없었거든요. 송편 맛있게 만드는 비법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송편은 일단은 저희 송편 빚는데 제일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 재료. 쌀이 좋고 간 잘 맞으면 송편은 맛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빚으면 다 맛있어요. 아, 그 비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단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 거기에 모든 간이 생명이에요. 네. 좋은 쌀에 송편은 그게 최고예요. 그렇군요. 네. 네, 추석 때마다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떡 만들어주시는 사장님이신데 혹시 사장님 본인 가족들하고도 조금 단란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나요? 바빠서 같이 많이 모여서 단란 시간 그런 생활 많이 갖지 못해요. 식사할 정도 그 정도고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매일 부딪히고 하니까요. 가족들이 같이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요. 전국에 방송되는 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저희 같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네.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동문시장 김규영 떡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포항죽도시장에서 전집 운영하시는 전창춘 사장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창춘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은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연휴를 잘 보내기보다도 네. 요즘에 포항 지역에 물폭탄이 너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연휴라는 걸 그렇게 실감나게 하지 못하고 네. 오늘까지도 가게 정리하고 그 뭐 어떤 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오늘까지 지내고 왔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사실 예. 제게도 개인적으로 포항 죽도시장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들이 여러 개가 왔었거든요. 예.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 죽도시장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어쨌든 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네. 포항의 죽도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자체가 예. 예, 원래 그 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옆에 의시장 쪽에는 물이 거의 다 잠겼습니다. 아, 네. 잠기고 나머지 그 시장 쪽에는 네. 부분이 거의 잠기고 조금 높은 부분은 예, 물이 덜 잠기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전부 다 고통이 아주 심한 편이었습니다, 전부. 네. 그러면, 그, 태풍 피해 받은 그 가게들, 집기들 네. 복구도 다 하기 힘드셨을 텐데, 추석 대목에 장사는 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래가지고, 네, 대충 일반, 왜 그러냐면은, 네. 원래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전집하고 이런 데는 며칠 전부터 밤을 새면서 준비를 다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네. 예, 준비를 전부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급한 대로 전부 저 발을 걷고 물을 빼면서. 예. 예, 거의 뭐 하여튼 물이 조금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네. 어렵게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손님들은 태풍 피해 때문에 장사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손님들은 좀 많이 오셨나요? 손님들은 원래는. 네. 예, 재래시장 포항 자체는 시내에 계신 보다도. 예. 경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장사가 됩니다. 아, 네. 이 재래시장 자체라는 성격이. 네. 포항시 변두리에 있는 손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시장 찾아줘야 장사가 되고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아, 네. 물피로 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네. 장사가 완전 한 뭐, 5, 60% 밖에 못 되는 형편이고, 아. 또,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마트나 이런 데 갔으니까, 그 손님이 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아닌가 싶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좀 장사도 잘 안 되셨을 테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네. 추석 대목을 기대하셨을 텐데 태풍 힌남노의 타격 집중적으로 받으셨고요. 어렵게 네. 그래도 장사 좀 해보시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께서 손님들이 안 오시는 상황이었군요. 예, 예, 예. 어떻습니까? 그 저희들도 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 복구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저희들이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지원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어떤 거 필요하십니까? 지금 현재 네. 상황은 복구가 한 45%에서 50%까지 지금 복구가 지금 돼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예. 이제 물건을 밤샘을 해놨다가 지금 저 전부 다 팔지 못한 물건들은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는 입장이 돼가지고 아, 네. 전부 다들 지금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있고 예. 지금 현재도 심적으로 상인들은 재래시장 상인들은 거의 다 보면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장사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꼭 굳이 저희들이 바란다는 거는 네. 저희들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바람이 있다면은 네. 저희는 이제 죽도시장의 상인으로서 왜 제가 죽도시장에 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품 네. 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죽도시장 자체가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거기에 보면 어디 파손이나 이렇게 네. 된 게 눈에 보이는 상태 같으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원해 주는데. 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예, 사장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예, 그 예. 어려운 사정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요. 꼭 예. 정부와 또 포항시에서 제대로 된 지원해 예. 주시기를 저도 같이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꼭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포항죽도시장 전집 운영하시는 전창춘 사장님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